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12월을 맞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분주해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것을 정리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그렇게 지내시죠? 그런데 이 하필이면 참 분주하고 이 바쁜 이때에 12월 25일 성탄절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어떤 때는 붕 떠서 그냥 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을 앞두고 반드시 질문해야 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그가 오시는가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냐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지만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효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다 볼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그가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잠시 정리해 봤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오셨든지 그런 적극적인 이유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성탄은 바로 나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바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 성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서로 축하하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the birth of Jesus Christ,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자체가 나를 위한 것,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탄은 나의 계절이에요. 나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실 때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성탄의 계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서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꽤 크게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셨어요. 여러분 회당, 그 시나거그에 가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땐 토요일이지만 안식일이라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해석받고 기도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이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회당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도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본인이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경을 갖다 줬어요. 아마 회당장일 수도 있고 회당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 내용이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다예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듯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성경 가운데 하필이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낭독하셨는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뒤에는 그 설명도 있었을 테지만,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하,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 바벨론에서 살 때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망해서 이 바벨론에 가서 그 강국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 환경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여러분 늪에 빠진다는 거 아세요? 늪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이 빠진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빠지고 허리가 빠지고 온몸이 빠지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병이에요. 그래서 한번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때예요. 소망이 전혀 없을 그럴 때입니다.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미국 역사는요,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의 일을 갖고 있습니다. 1600년대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식민지, 여기는 이제 새로운 이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손이 모자라니까 맨 처음에는 노예를 쓰질 않았습니다. 흑인들을 데려왔긴 했지만 하인들, 즉 돈을 주고 썼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모자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노예상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납치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동물 잡아오듯이 납치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짐승처럼 잡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짐승과 같았어요.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제정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물며 실상 그 삶을 살았던 흑인들, 노예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Negro Spirituals라고 해서 흑인 영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흑인 영가를 들어보면 그들이 그러한 정말 절망의 이 수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소망 하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초기 노예들은요, 자유, 해방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의미보다는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래도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사실은요. 그 운명이죠.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 We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그것도요, 물론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깊은 곳에 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봤자, 그때 가봤자 우리는 거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망이 깊어지잖아. 뭐 연애를 한 다음에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어딘지 절망이 깊어지면 나중에는요 나름 적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절망을 수용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삶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의 그 깊은 수렁텅이 안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 소망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곧 절망을 수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배경을 두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우리 미국의 초기의 노예들의 삶이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변형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하, 이래서 그것이 참 대단한 말씀이 됐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여러분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억압을 받았지만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죠 눌려져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게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상황과 전혀 대조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전혀 없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여기 눌린 자는 사실 한 상태야. 하나의 상태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뿐입니다. 지금 미국의 초기의 노예들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들이 가장 원하나,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어떤 소망의 불씨도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셨냐는 것이지요. 특별히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이 오늘 본문이 있은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왜 여기에서 이것을 선포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이 세상 오신 이유, 이 세상을 오시면서 보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이 노예들이나 아니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예수님의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제대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봤을 때에는 너희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절망을 없애고 절망을 중단하고 그 절망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버리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눌려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힘은 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이야기하면 우리가 속 깊은 곳으로부터 공감을 해요. 바깥으로 말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우리 속 안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모습, 죄의 파워를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죄의 그 힘이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나 다 자유하길 원하지만 환경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절망에 늪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강한 죄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의 파워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과 이것과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되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후손이 되어서요, 죄의 그 누름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Freedom to sin and freedom not to sin.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담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질 수도 있었고 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죠, 아담이. 그런데 그 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Freedom to sin and freedom not to sin.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freedom not to sin,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그 파워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freedom not to sin, 죄를 안 짓는 그 능력을 우리가 상실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갖고 아무리 제대로 산다 하여도 아무리 착한 모습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바벨론에서 눌려있는 사람이나 노예로 눌려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잔인하고 교만하고 부정하고 부정적인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가끔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부패된 사람들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담의 죄는 우리를 죄의 무게에 눌려지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어떤 것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그 디스포지션, 우리의 성향, 우리의 죄성,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가능성이 뭐냐 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지었던 것에 나를 잠시 멈추게 하고, 또 이전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냥 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럴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럴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가 죄 죽이기, Mortification of Sin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됐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삶의 변화 가운데 점점점 내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됐었는데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며,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서 놀라는 거예요. 오, 내가 이렇게 변했네. 오, 이제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저 없이 지었던 죄를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있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네. 근데 소망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을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제어받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전파하시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까? 절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히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로 그가 하실 수 있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보스턴 마라톤 그 출발선이 있는데요. 거기 그 합킨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쫙 뛰어가지고서 이제 시내까지 가는데 그 출발선에서 로얄 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합킨턴에 있는 그 교회 이제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가 마침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루 더 지내고 이제 월요일 날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하시는 그 예배당이 아주 예쁘고 옆에 커다란 체육관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온 모든 이 프로 마라토너들이 거기에서 몸을 풉니다. 정말 몸이 참 좋더라고요. 싹 마른 게 뭐 근육만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찰이 통제합니다. 거기는 절대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덕분에 옆에 들어가서 만났고 우리 한국 대표 선수도 만났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도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며칠 전에 그 시합 며칠 전에 보스턴으로 옵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하고 체력 적응하고 코스 적응합니다. 적응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한 가지 사명 때문에 왔죠. 뭐 보스턴에 온 것이나 다른 적응하는 그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은 뛰기 위해서. 그래서 쭉 서가지고 프로들을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요 그 뒤에 가는 거예요. 프로들이 먼저 떠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출발하면 그 다음에는 뭐 생각 없이 끝까지 뛰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지금 본문에 나타난 현상, 여기에서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지금 출발선에서 여기 땅하고서 떠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30년 전에 오셨어요. 미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30년 동안 쭉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준비를 해오시다가 그래서 이제 요이 땅 하는 그 순간에 사역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뛰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이 땅 해서 출발하는 그 장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뒷부분에 있는데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어렸을 때 자라난 모습을 보고 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고 4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내용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하게 사역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요 땅 하시는 장면 그 선상에서 요 5장부터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1월 20일 날 하게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들면서 나는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이걸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걸친 후에는 그 누구도 그를 대통령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종의 공식적인 선포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느냐? 메시아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했을 때 그 모습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쭉 나가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장, 우리 회장 되시는 분들도 이 당선이 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 혼자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뭐 사실 그렇고 또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초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요이 땅 하면서 달리시면서 내가 이제 혼자 독주할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같은 사람에게 절망의 옷을 벗기고 소망의 옷을 입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출발하시는 그 사역이 나와 다른 의미에서 또 연관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을 알리는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와서 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inaugu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au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취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을 inaugura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을 바로 inaugur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 그 자리 매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을 때, 기름을 부을 때는요 구약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공식적으로 꼭 세레머니를 하지 않아도 이제 신분을 인정하거나 취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유지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뭐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다. 나에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너희들아, 잘 들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와 연관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출발하신 것도 나와 연관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약간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뭐 희년, 주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이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세월이 바뀌었다, 시간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선포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만나려면 너희들이 율법을 통과해야 된다. 율법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 지켜요?
그게 안 되니까 제사 제도를 주셔서 제사의 생명이 네가 죽어야 할 것을 그러면 동물 죽여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변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쫙 앞에 막아놓고 완벽해, 그 다음에 나한테 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완벽하지 아니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네가 와가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감히 어떻게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분명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라운 교회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요이 땅하고 사역을 출발하신 것처럼 교회의 탄생의 비밀은 성령이 오시어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요이 땅하고 복음 전파의 일이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계속해서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뭐요? 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바로 성령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21세기 교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있다. 너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왔다. 자, 근데 나 혼자 어떻게 하니? 예수님께서 3년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환경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잖아요. 그가 선포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을 때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큰 집에 살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로 향하시고 요 이 땅에서 달려가신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 여러분 주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니면 친척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서 혹시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을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과 눈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1절에 불과한 것입니다. 2절이 또 있는 거예요.
그가 하신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정신은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죠. 올해 저희들은 이사야서 54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터를 넓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그것을 표어로 삼았어요. 근데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요, 이 이사야 54장의 배경이나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이나 똑같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54장에 있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내 텐트를 넓히 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그라지고 망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협소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으며 부정적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은혜로 넓히는 거예요. 복음을 담는 거예요. 소망을 담는 거예요. 가능성을 담는 거예요. 그 담은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2016년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2017년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는 성령의 충만한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의 입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된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절망의 쇠수를 은혜로 풀어주시고 파괴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그의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에게 먼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체험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내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거룩한 부담과 함께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